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뉴스가 꽤 많기 때문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XRP 티팟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개발자인 위츠윈드라고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이 위츠윈드가 만든 XRP 티팟, 최근에는 아마존 그 알렉사에 그런 연동을 시키는 그런 영상이 나와서 많은 화제를 불러모았었죠. 그리고 또한 이 위츠윈드는 알렉사뿐만 아니라 코일과도 이렇게 최근 인터그레이션 통합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 이어서 이 위츠윈드가 한 가지 더 프로젝트를 이제 선보였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XRP, 그러니까 XR Parrot이라고 봐야겠죠. 여기 나와 있는데 XRP Parrot이라고 해도 될것 같고 XR Parrot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프로젝트냐?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프로젝트임은 틀림이 없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XRP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래소로 보내죠. 거래소로 보내서 거기서 또 돈을 주고 수수료를 내고 돈을 바꿔서 다시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XR Parrot을 통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코인들을 바로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보내고 환전을 하는데 환전 수수료가 굉장히 싸다고 해요. 그 기존 거래소보다 더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통화로 바로 바꿔가지고 우리 은행으로 바로 넣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현재는 베타 테스트 단계이고요. 각 나라에 대한 그 규제라든가 지원하는 통화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젝트가 활성화되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환전하기 위해서 굳이 거래소로 우리 코인들을 옮길 필요가 없고 이제 여기서 바로 환전을 할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베타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굉장히 쉽다, 굉장히 빠르다 등 이제 아주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 XRP 티팟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파이어폭스와 크롬과 연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브레이브 브라우저처럼 저희가 파이어폭스나 크롬에 XRP를 충전을 해서 도네이션, 이렇게 후원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는데요. 지금 역시 이것도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자원자를 지금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트랜스폴고에 관한 이제 추가 업데이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전해드렸었죠. 트랜스폴고는 이제 앞으로 엑스래핏을 사용할 그러한 의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자, 또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XRP 커뮤니티에서 또 이렇게 나왔고요. XRP 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트랜스폴고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제가 지금 리플사의 엑스래핏을 사용하는 회사들을 바탕으로 인포그래픽,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된 통계표를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아니면은 근미래에 엑스래핏 테스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CEO가 직접 답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딱 답을 내려가지고, 여기서 지금 또 이제 큰 화제라고 할까요? 이제 좋은 소식으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폴버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일단 본부는 영국에 두고 있고 스타트업 업체예요. 송금 스타트업 업체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한 곳이 뭐냐면은 장점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공짜로 돈을 송금을 해줍니다. 무료로 돈을 송금을 해주고 그 덕분에 지금 매일 보시죠. 매일 1,000명 가까운 고객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렇게 공짜로 송금을 계속 해주면은 이제 회비는 어떻게 그 수익은 어떻게 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뭐 회원 가입비라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여기서 큰 장점 바로 공짜로 송금을 해주고 있다. 그게 굉장한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양아치 웨스턴 유니온과 페이팔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 웨스턴 유니온과 페이팔로 혹시라도 국제 송금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돈을 엄청 뜯어가죠. 그래서 이 둘은 각성을 해야 되고 이 공짜로 송금을 해주는 트랜스폴고 하루빨리 속히 엑스래핏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리플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에 관한 그 소송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리플사가 그 증권 소송을 연방법원으로 옮겼는데 그것은 아주 영리한 행동이다. 사실 이것은 전에 그런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리플사가 연방법원으로 이 케이스들을 끌고 간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추가 기사가 나왔는데 굉장히 영리한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증권에 관한 소송을 리플사가 연방법원으로 옮겼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리플사의 변호사 중에는 SEC 출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옮긴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법무팀은 전술적으로 뛰어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트윗 하나의 모든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다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연방 법원에 이 케이스를 옮기는 것이 정말 잘 계산된 시도이고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행하는 것, 이렇게 아이디어 자체가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쭉 읽어보면은 만약에 이제 연방 법원에서 리플사에 손을 들어준다면은 미국에서는 최초로 XRP가 미국에서 현존하는 법 아래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증권이 아님을 입증하는 확실한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못을 이제 확실히 박는다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SEC가 발표하기 전에 연방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내려진다. 그러면은 SEC의 그 손을 빌리지 않고서라도 안고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해드릴 기사가 있는데요.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리플 XRP 11월 15일에 폭등할 수 있을 것인가? 어디 한번 희망 회로를 돌려볼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사에서는 11월 5일날 리플 XRP의 가격이 급상승한 것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동안 주식시장과 헤드펀지 시장의 그런 폭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헤지펀드를 15일날 헤지펀드를 현금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은 리플 XRP의 가격이 상승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어째서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XRP는 헤지펀드에 관한 자금을 움직이는데, 이렇게 운반하는데 최고로 이렇게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통화입니다.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있고 우리는 많은 돈을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전에는 5천만 달러를 옮기려면 하루에서 이틀이나 걸렸는데 XRP는 5천만 달러를 옮기는데 그냥 3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이것은 헤지펀드가 전 세계에 돈을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XRP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입증한다. 이런 식으로 대충 나와 있고요. 뭐야 이거 방금.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헤지펀드 측에서 수십억 달러를 이동시킬 때 XRP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XRP 가격을 순간적으로 급등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이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리플 XRP가 1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1월 15일 나와 있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뒤쪽에서 영상 마지막에 잠깐 찌라시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찌라시를 뒤로 밀어놨느냐? 싫어하는 사람은 이게 보지 않으시라고, 듣지 마시라고 이렇게 뒤로 밀어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 기억하십니까? 제가 3일 연속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바로 이름이 글렌 허칭스죠. 글렌 허칭스, 그리고 베리 실버트와 함께 디지털 커런시 그룹을 세운 사람이죠. 그리고 이 양반, 여기 있는 사람도 제가 전에 한번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제이 클레이튼이고요. 변호사이자 SEC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곧 열릴 블록체인 관련 그런 행사에서 함께 이야기를 가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역시 그 모두 짬이라고 해야죠. 짬이 만만치가 않고 경력이 되게 화려한 사람이고 이 뭔가 좋은 소식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희망을 걸어보는데요. 이 행사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주최를 하는 그런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인 코인데스크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SEC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SEC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떠한 정보들이 나올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 나와 있는 그런 소식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 당연히 이제 리플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사 로고가 보이시죠? 뭐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저희가 전에 봤었던 아마 XVR죠. XVR 테스팅, 데모 영상 테스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계속해서 테스팅 들어가고 있고 리플 배지라든지 그런 게 있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사진을 공유한 사람은 판다 리플 XRP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갔어요. 직접 가가지고 사진 찍은 것을 저희들과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SBI 머니 탭 나와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밑을 보다 보면은 반가운 얼굴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이 모임 바로 4시죠. 4시에 빵형이 이제 말씀을 하는 연사로서 스피치를 하는 그런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보면은 짜잔, 빵형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웃으면서 사람들 맞이하는 빵형. 다음 쭉 내려보면은 이 사람은 빵형이랑 사진도 찍었습니다. 자기 얼굴을 가렸죠. 곰같이 생겨서 가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렸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는 빵형이 되게 친절하다고 해요. 친절하고 이렇게 젠틀하고 이렇게 굉장히 겸손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요. 보시면은 이건 하이라이트니까 놔두고, 여기서 빵형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IMF에서 온 러스 레카우가 빵형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리플사가 IMF와 자리를 함께 하는 그런 순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스웰 2018년도에 나와서 이렇게 스피치를 했었던 로스 레카우가 이제 데퓨티 제너럴 카운슬이라고 되어있죠. IMF에서 왔는데 둘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이야기가 비디오가 있는데 제 그 트위터에 오면 제가 공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고 싶은 분들은 제 트위터를 오셔도 보실 수 있고, 33분이나 되기 때문에 제가 대충 요약을 하자면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브래드 가링 하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리플사의 고객 중에 50% 전 세계 50%는 아시아 쪽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싱가포르, 타일랜드, 필리핀, 그리고 아마 언급은 안 했지만 당연히 일본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리플사가 성장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브래드 가링 하우스가 장난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미국은 이제 월급을 한 달에 두 번 받습니다. 나눠서 받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을 받는다. 이게 왜 그런 것 같느냐? 그것은 바로 지금 그 보통 금융 체계가 굉장히 중간에 거칠 것이 많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차라리 이제 아예 매일매일 월급을 받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은 부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 자, 어떤 부분이냐? 나중에 Q&A 시간에 나왔던 그런 질문입니다. 죄송한데, 야, 정신 차려라. 일어나. 낮잠 자냐? 새로 고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eginning. If you look law and regulation. So now. 자, 이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re over here. That's easier. You want to take one? Go for it. The first one's for you. IMF. Do you see IMF holding crypto assets in the future? I did not put that up there. Remember, I'm from the legal department. I'm supposed to be very conservative about these things. I don't want to go into great details about maybe the maybe I should take what the IMF is going to do. I think we stunned Ross into silence with that one. For that to happen, okay,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some country would have to use a crypto asset as its currency. Which goes to the next question that was on the list, actually. Will central banks issue digital currency become a reality in the next few years? Well, again, there's a lot of work being done this by a number of central banks in different, you know, regions of the world. You know, I think, generally speaking, many of these central banks are coming to the conclusion that they don't see the benefits right now of doing it, but they're very seriously considering the use case. And I think as 예, 여기까지 잠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뒤에서 지금 개가 짖었는데 안 들렸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IMF는 그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암호화폐라고 봐야겠죠. 암호화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자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막 웃으면서 아 이거 내가 넣은 질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IMF에서 오신 레카오 분이 이렇게 한참 동안 뜸을 들입니다. 이렇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사실 법무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는 말을 아껴야 된다. 하지만은 이제 어떤 나라에서 그 암호화폐 자체를 그 나라의 통화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IMF사에서 IMF사가 아니죠. IMF에서
그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이어서 온 질문에는 이제 곧 중앙은행, 미국 중앙은행이죠. 거기서 그 디지털 커런시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관해서는 일단은 이제 실사용의 예를 한번 알아봐야 된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IMF에서 오신 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기를 최근 IMF는 핀테크 관련 기술과 이제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대충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예, 가셔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이라이트적인 소식인데 이 싱가포르 행사에서 리플사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그 제품 설명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X-Current 4.0, 그래서 X-Current 4.0에 관한 소식인데 여기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여섯 번째 단락입니다. Increased Product Interoperability 라고 나와 있는데 이 X-Current의 전 버전에 비해서 4.0에서는 이제 상호 운용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뜻은 그래서 상호작용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켰다. 무엇과 여기 나와 있습니다. Seamlessly Access X-Rapid for Digital Asset Payments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X-Current 4.0은 X-Rapid과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연동이 돼서 디지털 에셋 XRP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찌라시가 아니고 리플사에서 발행한 팜플렛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X-Current 4.0부터는 더 잘 이렇게 XRP가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저거 X-Current 쓰니까 그 리플 XRP 안 쓰네 필요 없네 이게 아니라 리플사가 말한 대로 결국은 다 하나로 통합을 시킬 거라고 얘기했죠. 그것에 대한 한 단계로 이제 X-Current 4.0부터 더 확실히 더 잘 X-Rapid과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합도 모자라서 이제 X-Current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X-Rapid과 더 연동을 시키는 리플사의 그런 움직임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제가 전달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찌라시입니다. 찌라시이기 때문에 이 찌라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나가주십시오. 빨리빨리 차례를 지켜서 질서 정연하게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입구는 왼쪽에 있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자, 나가셨습니까? 그러면은 찌라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IM이 이제 엊그제 새로운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 역시 찌라시가 하나 들어있고요. 어떤 찌라시가 들어있느냐? 이제 11월 5일 저희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리플 위들러가 얘기한 대로 이제 가격이 폭등을 했죠. 폭등이라기보다는 볼륨이 폭등을 하고 가격의 상승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정보원이 있다고 해요. 은행에서 일하는 정보원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검증을 거쳤겠죠. 그 정보원이 이 샘에게 메시지를 최근에 보냈다고 합니다. 거기에 단 한 글자가 나와 있었는데 완전 대문자로 해서 Friday, 즉 금요일, 금요일을 주시하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금요일이면 미국 날짜로 16일이고요. 제가 이것을 보고 또 이렇게 뇌회로 희망회로를 굴려보자면 15일날 헤지펀드가 움직이면서 가격 상승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16일을 주목하라고 했는지 단순히 헤지펀드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 이번에 SR 2018 오면서 테미너스사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은행들이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격 펌핑이 올 것인지 그것에 관해서는 아직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다가오는 금요일 미국 날짜로 금요일입니다. 그것을 주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신나고요. 이런 거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으시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이렇게 재미로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5일날 펌핑이 이제 예언이 적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따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해드렸고요. 제가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히 광고 봐주시는 분들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후원을 받고 싶으면 라이브를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라이브를 못해요.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후원보다는 이제 광고에 집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광고 봐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에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계속해서 좋은 정보들을 물어다가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레기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정보를 물어오는 그런 제대로 된 기자 스타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광고 시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십시오.